자, 요놈이 바로 며칠 전에 고추파종했던 것들이 벌써 이렇게 새초롭게 자랐습니다. 그때 제가 영상에 담았던 이제 연탄보일러 이 호스 이제 손으로 온도를 해서 이게 조절했던 게 요게 한도록만 이렇게 컸었거든요. 근데 지금 제가 한 그리고 나서 한 2주 만에 왔는데요. 완전 일정하게 똑같이 자랐습니다. 이야. 짜잔, 보여드릴게요. 새들어가 싹 보이지. 야, 정말 그때는 크기가 들쑥날쑥했던 것들이 어쩌면 이렇게 하나같이 똑같이 잘 자랐나 모르겠어요. 와, 예쁘네요. 고추 파종 전문가를 모시고 또 왔습니다. 아니, 진짜 제가 그때 파종하고 그때는 막 올라오려고 했었는데 진짜 이렇게 와보니까 진짜 다들 일정하게 고루 자랐거든요. 이게 비결이 뭘까요? 정말 이쪽 그때 제가 한 라인만 쫙 이렇게 자랐던 것만 보고 갔는데 어떻게 이렇게 일정하게 뭐가 똑같이 파종이 됐을까요? 이건 온도, 습도, 이것을 잘 온도를 맞춰주면 큰 놈은 그 성장에서 있고 작은 놈이 따라가서 딱 맞춰주는 거예요, 아, 작은 전부. 놈이 나도 빨리 커야 되겠다 하고 딱 따라가는구나. 맞춰주니까 일정하게. 근데 품종별로 키가 좀큰 놈이 있고 작은 게 있어. 네, 품종별로. 그때 한 20여 종 품종을 심으셨다고 근데 그러셨잖아요. 품종이 이렇게 보면은 좀 움푹심뻑 그런 것은 품종이 큰 것은 본래 품종이 큰 품종이고 예. 좀 작은 것은 작은 품종들. 원래 예. 품종이 키가 작은 품종. 좀큰 것은 키가 큰 품종. 이렇게 해서 크는 거거든.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앞으로 한 10일, 15일쯤 있으면 이제 옮겨지거든. 이게 예, 이제 15일 후면 정 가식을 되는 거지. 네. 땅으로 가식을 해서 옮겨지는 거. 이 고추 파종이라고 하는데 특히 온도하고 습도가 가장 소중한 거고 온도들에 따라서 이 뭐가 너무나 연하게 커도 안 되고 이게 짱짱하니 커야만 이식할 때절 시들기 때문에 예, 환경에 수분 따라서 조절은 그러면 이제 고수님이 딱 봤을 때 아, 물이 좀 부족해 보인다. 그럴 때 이제 한 번씩 뿌려주시고 이제 뭐가 조금 어딘가 모르게 수분이 모자랄 때는 대신 나타나니까 그 증상을 봐서 이제 물을 주는 거지. 얘네들이 수분이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? 좀 희마리가 없을까요? 희마리가 없는 게 아니라 약간 좀 이렇게 시들어. 시들어요. 이렇게 좀, 한마디로 얘기하면 물 먹고 싶다고 고개를 숙인다고 아, 그러는데. 고기를 겸손하게 물 주세요 하고 왜 숙이는구나. 그러는 거니? 이곳에서는 습도가 많으면 잔류병이 심해가지고 쭉 넘어 시작하면 견디지를 못해. 방어를 못해. 이게 습도 조절이 가장 소중한 거고. 여기서 습도 조절이 잘못되어 습도가 너무 많으면 쓰러지는 병이 약해서 그 잔류병으로 많이 넘어지면 그건 넘어졌다면 엄청 넘어져 버리니까 미리 방지를 잘해야 되고 수분 관계를 조심해서 하는 물을 줄때 혹시 물 주는 시간대도 혹시 중요할까요? 뭐 오전, 오후 뭐 이런 건 상관없을까요? 주로 오전에 너무 물이 차잖아 얼었잖아 물이 네. 얼어 있으니까 낮에 때쯤 주는 게 좋게 아, 물은 보통 이왕이면 왜냐면 낮에 주었을 때 이게 무슨 저녁에 습도가 되니까 너무 저녁판에 주워도 좀 추운 경향이 있고 하니까 네. 낮에 때 주는 게 좋아. 아, 지금 이렇게 해가 좀떠 있을 때, 물이 좀 수온이 올라갔을 때. 그래, 요때쯤 되면 나타나거든. 하여튼 상자라도 한쪽만 조금 시든 거 가지고 물더 적단 얘기야. 아. 고개를 숙인다 조금 이렇게 시들시들할 때. 역시 전문가의 눈은 다릅니다. 보시면 안 돼요. 얘가 목이 말라서 물어달라는 신호를 보내나 안 보내나. 이렇게. 그러면 물이 되고 해서. 그러니까 이 모를 이렇게 일정하게 잘 키워야 저기 가식에 가서도 똑같이 큰다는 거. 네. 일정하게. 크고 작은 것이 없이 고르게 큰다는 거. 만 알면 되고. 자, 15일 후에 요 파릇파릇한 꼬추모가 또 이제 가식되는 부분으로 들깨하지마 고수님과 함께 또 찾아오겠습니다. 빠빠이.